가는 게 참 신나더랍니다. 민호다 민호! 착한 민호입니다. 민호가 착하게 내금을 걸리니까. 사이도에서는 선수요. 잘 잡혀. 내가 영왕님하고 친하거든. 영왕님하고 사투리인데 영왕님도 거기 나한테 버려주지. 신나는 인생의 주인공, 신도의 1등 어부이자 든든한 효자, 이만숙 이장님. 강가님과 고맙다. 잘 몰란다. 친자식보다 잘하지. 임금님 수락상 올라가. 잘 만나는 내 고향, 그곳에서 누리는 인생의 참맛. 역시 내가 잡은 분이니까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서해의 작은 섬, 신도로 갑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30여 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섬. 신도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그냥 이쁜데.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바다로 나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이만숙 이장님입니다. 매일 나가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 5시, 오후에 5시. 지금은 민어철이고 봄에는 감생돔, 갑오징어, 도미 같은 거 잡고 농어 같은 거 잡고. 태어나고 자란 섬. 신도는 바닷사람인 그에게 삶의 정거장이자 가족의 품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산자. 아우, 딱. 우리 아내. 빨리 와요, 빨리. 머리. 한때 방황한 적도 있었답니다. 바다를 떠나 도시로 가봤지만 여기만한 곳이 없었다죠. 결국 섬으로 돌아왔고 조카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집 안으로 보면 조카 서 있어 그냥 돼요. 긴 어부 생활을 통해 신도 앞바다를 손금 보듯 번이 꿰고 있다는 이장님. 그물을 당겨보기만 해도 몇 마리가 잡혔는지 알 수 있다네요. 민호 여보, 세 마리 올라와, 세 마리. 나는 안 보고도 알아요. 여기 프로제. 민호다! 민호, 민호! 바다 곳간이 열리고 귀한 몸을 드러내는 민호. 민호다! 빨리 민호, 민호! 착한 민호입니다! 민호가 착하지, 내금을 걸리니까. 민호가 엄마 착하다고. 놀랍게도 정말 딱 세 마리가 잡혔습니다. 대형 민어는 아니지만 몸집이 꽤 큽니다. 곧바로 무게를 재보는데요. 8kg 정도면 수입이 꽤 쏠쏠합니다. 갓 잡은 민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칩니다. 색깔이 있고 비늘이 아시겠죠? 이래가 시야도. 평소보다 적게 잡혔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또 잡으면 되니까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여기가 제일 많은데 저 큰 바다에서 일이 다 와. 지수족관으로 나보고 오는 거야.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영왕님하고 친하거든. 영왕님하고 사촌인데 영왕님도 고기 나한테 버려주지. 실험을, 그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지. 고기 잡는 거. 뒷정리는 아내가 맞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나와. 제일
굉장히 부지런하고 돈 버는 사람의 이장 본인이라니까. 이장님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많이 사랑해요. 이해해주는 거 안 되나? 많이 챙겨주니까 좋긴 좋지. 말을 표현을 안 해도. 걱정해주고 챙겨주니까. 물고기도 낚고 사랑도 낚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조업을 마치고 귀향하는 길. 파이도 고기 팔고 소금도 가지러 가고 쌀도 가지러 가고 내가 또 장도 받아주고 택배도 갖다 주고. 하시는 게 많으시네. 내가 없으면 신도 경제가 안 돌아가요. 신호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배가 도착했으니까 고기 사러 오라고. 이웃한 형제의 섬 하이도. 이 배의 물고기들은 위판장으로 가기 전에 하이도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보이게 됩니다. 몸보신이에요. 몸보신. 요새 소금을 많이 내갖고 딸려서 야 회로 넣고 이제 뼈는 지리탕으로 딱 해서 맛이 기가 막히게 8kg 500. 9곱도 8kg 500.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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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500은 뭐예요? 4kg 500만 원. 4kg 500. 근데 우리 이장님 민어 잘 잡으세요? 민어는 잘 잡아. 잘 잡지. 잘 그래요? 원래 잡힌 거 하이도에서는 선수예요. 하이도는 저밖에 잡은 사람이 없어. 이거 민어 갔다가 이거 아이고 남은 민어 두 마리는 하이도에서 나는 소금이나 농작물로 바꿨습니다. 신도 넣은 농사가 없잖아. 아 그래요? 어, 육지에서 그냥 갖다 먹고 오늘 고기 얻어 먹고 아직 고기 갖다 먹고. 신도와 하이도 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건을 나눠가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지. 내가 잘 생겼잖아. 내가 내 인물 봐봐. 다 그것도 그만큼 다 교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푸짐한 양파와 소금을 보니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이장님 부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섬마을에서 이장을 하려면 힘도 좋아야 하죠. 아우 힘들어. 민어와 바꿔온 식자재는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물론 배달도 직접 합니다. 안 귀찮으세요? 이렇게 걸리시면? 우리 오빠 좋아하는 거는 제가 다 좋아해야지.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지금 맨날 싸우지. 싸울 필요 없지요. 사랑하면 싸울 필요 없지. 20여 가구가 전부인 섬. 이웃 모두 부모이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까지 한다고 하니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양파 같이 먹어요. 양파도 갖고 왔죠? 네, 조금. 오면네. 이렇게 드셔봐요. 소금도 갖다 주고, 양파도 갖다 주고, 마늘도 갖다 주고. 내가 못 앉게. 허리 아파서 못 하고 앉게. 친자식보다 잘하지. 그래요. 이틀만 눈에 안 봬도 뭔 일 있는가 하고 전화하고.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놈 해 뜨고 맛있게 민어전도 한번 붙여봐요. 오늘의 네. 민어전도. 네. 두 분 누구세요? 우리 셋째 둘째. 누나? 누나. 동생들. 이거 옛날에 전라도에서는
제사상에도 민어가 없으면 제사 못 드린다 그러고 나왔었는데. 이제 신도 바다의 진미를 즐길 시간. Hey, good looking, how you doing? Hey, good looking, how you doing?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푸짐합니다. 민어의 요 부레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안무가 민어 먹었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어디 갔어? 두껍게 썰어낸 살과 쫄깃한 부레가 한 접시 가득 민어 회입니다. 이번엔 달걀 옷을 얇게 입혀서 노릇노릇 붙여내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 자랑하는 민어 전이죠. 민어 요리에 탕이 빠질 수 있나요? 푹 끓여서 쪽파와 고추도 송송, 사골처럼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민어 맑은 탕까지. 바다의 기운이 가득 신도의 여름 밥상입니다. 내가 이거 아침에 가서 이거 잡아온 거예요. 이거 민어. 아, 하나 녹네. 녹아. 민어가 진짜 맛있네. 역시 내가 잡은 민어가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고기 잡으러 가면서 아침부터 고생 많이 했네. 이놈보고 본보선이나 하소. 네. 아침에 바닥에서 건져갖고 놈이라 심지어 훨씬 맛있다거나.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이게 행복일 겁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면 이장님의 배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대말도 따고 거북선도 따고 고등도 잡고 하려고 가요. 네, 이게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타고 가죠. 햇바위다 내려주고 어장 끝나면 또 집에 태워갖고 가고 그래갖고 같이 요리해서 먹고 항상 바쁘지. 1년 360일 하루 더 노는 날이 있어. 물 빠진 갯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보물 창고. 안전한 곳에 무사히 내려주는데요. 이장님 배는 신도의 유일한 마을 버스입니다. 물 빠진 갯바위, 매번 그래왔듯 바다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 미경아, 고동이 쪽으로 다 따라. 예. 엄청 났다고 쪽으로 다. 바위마다 선물이 가득한데요. 왜 안 무서우세요? 저 여기서 살았어. 괜찮아요. 이게 고향이네. 지금은 고향을 떠나 무태 살고 있다는 임미경 씨. 여름만 되면 신도를 찾는답니다. 조만간 아예 섬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으면 참 힘드는데 이장님이 진짜 잘하고 계셔서 와서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통이 편해요. 전에는 막 하이도 가서 자야 되고 그랬는데 오빠 저 왔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와서 금방 태워다 주고 그리고 와서 밥 먹고 가 뭐해 어디 아파 그러면 알았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도가 살기 좋은 낙원이 된 건 이장님 덕분이라는데요. 원래는 저렇게 배도 안 하고 이제 소양 삼아 동생이자 하고 같이 여기서 있기도 하고 왔는데 또 동생이 부지런하다 보니까 저렇게 일을 벌리네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배는 바다 위에서 갯바위 조업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커피가 끝내주네. 야, 배에서 먹는 커피가 진짜 맛있어. 끝내줘.
우리 일꾼들은 일 하고 나는 선장이니까 커피 마시고요. 전화도 말로 완전히 뺀질이라니까. 뺀질이. 나의 갈 길 다가도 어렵겠어 인도하시네. 금방 영왕님이라더니 영왕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다 믿어야 돼. 바다에 오면 영왕님, 산에 가면 산신령. 아이고 내가 진짜 못살겠다. 나는 지금 직장생활은 죽어도 못해.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전철 타고 막 뛰어다니고 핸드폰 쳐다보고 불쌍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이 서울의 사람들이 굳이 불쌍해. 최고 좋지. 여기 오니까 진짜 천국이 되나.